테니스 읽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테니스 읽어주는 남자 태익남 낭만대원입니다. 지난주에 반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제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평소 하던 대로 다시 하기로 했고요. 지금 윔블던이 한창입니다. 페더러가 떨어지는 이변이 일어났는데 케빈 앤더슨 선수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3, 4, 5세트 때, 특히 5세트 때 서브 성공률이 80%가 넘었는데요. 정말 페더러가 질 줄은 몰랐습니다. 페더러 팬으로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앤더슨 선수가 워낙에 뒷심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해줬기 때문에 아깝지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멋진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들 경기에서도 다리아 카사트키나 선수하고 안젤리카 커버 선수 정말 레전드급 경기였습니다. 선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2세트에서 6대6 가서 타이브레이크 가서 다리아 카스트키나 선수가 2세트 이기고 3세트까지 보면은 정말 정말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재밌고 살떨렸습니다. 다리아 카스트키나 선수 드롭샷 장인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드롭샷 정말 정말, 그리고 점프 백핸드 정말 멋있었습니다. 제가 안젤리카 커버 선수를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끈질기고 꾸준히 계속 볼을 넘기고 안젤리카 커버 선수의 그 그물망습이 시모나 할렙 선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뭐 끝까지 상대를 지치게 하면서 결국 나오는 이 카운터샷, 이런 멋있음 때문에 굉장히 안젤리카 커버 선수도 좋아했는데 다리아 카스키나 선수 팬에도 이제 입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였고요. 어쨌든 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진행만 하는 정진한 느낌의 컨텐츠가 아니라 제가 직접 즐기면서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태익남과의 단식 대결을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코트 섭외가 조금 맞지 않아서 바로바로 만들지 못했지만 조만간 단식 또는 복식 그리고 뭔가 좀 일반 동호회분들과 좀 다른 게스트분들과 태익남과의 이야기를 다룬 컨텐츠도 만들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제가 찾아갑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정도라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남아있는 윈블던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요. 정현 선수 발목 부상을 딛고 조만간 대회에 다시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드코트 시즌이 다가오는데 정현 선수의 멋진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실패하시고 윈블던 과연 누가 이길지, 저는 여자는 세레나 윌리엄스, 남자는 나달 밀어보겠습니다. 나달 화이팅! 세레나 윌리엄스 화이팅!